통수상 집안의 부와 행운을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되는 식물이 있습니다. 집안에 두면 돈복을 부르는 식물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운죽입니다. 꽃말은 행운 모성의 장수입니다. 행운의 대나무란 뜻에서 럭키뱀부라고도 불립니다. 이 식물은 재물과 행운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관이나 거실에 두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킵니다. 두 번째는 테이블 야자입니다. 보통 풍수상 잎이 뽀족한 식물보다는 잎이 둥근 식물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테이블 야자는 돈나무라고 해서 풍수상 좋은 식물입니다. 동쪽 방향의 공간과 조화를 이루며 현관에 두면 재물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의 화합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내에서 잘 자라므로 키우기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화입니다. 국화는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화의 꽃말은 고귀한 불로장수 부와 풍요입니다. 불로장수를 기원하는 건강의 꽃이고 부와 풍요를 기원하는 결실의 꽃입니다. 옛부터 지조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국화를 거실이나 침실 심지어는 부엌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식물은 풍수적으로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집안의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고 재물운과 건강운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모두들 부자 되세요.